그 라인으로 칠 거라서요. 보시다시피 지금 페어웨이 우측 또는 러프로 들어가게 되면 그린 공략할 때 저 우측 트레일 라인이 그 언덕이 시야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정 선수의 위치에서는 그린이 지금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발끝 오르막인데다가 러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감길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왼쪽 트러블 지역이기 때문에 우드로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짧은 클럽으로 혹시라도 미스가 왼쪽으로 당겨지는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트러블 구역까지는 가지 않는 클럽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유틸리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네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맞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 홀이 굉장히 까다롭게 플레이가 될 수 있는 파5 홀입니다. 일단 현재는 두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홀이기도 한데요. 네, 잘 쳤어요. 네. 시각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위치에서의 샷이었는데 페어웨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네. 이미정도 성공. 아, 박지영과 이미정 나란히 마지막 홀에서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1라운드 마칩니다. 공동 2위의 최혜림 선수는 파3 8번 홀에 왔습니다. 오늘 피니쉬는 약간 뒤편 왼쪽. 핀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핀 뒤쪽으로 4m만 지나가면 그린 바깥으로 흐르는 뒤쪽으로 오, 방향 좋은데요. 네, 라인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캐디들이 홀인원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타수를 줄이기에는 전반에서 줄이는 기회들이 더 많고요. 앞서 송가은 선수가 이제 실격 처리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거리 측정기 모델을 체크하지 못하고 경사도 높낮이를 보정해서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는 이 거리 측정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실격 처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부터 룰이 바뀌면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슬로프 기능이 포함된 거리 측정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홀에 와 있는 선수들이 타수를 줄이게 되면 이것도 순위 경쟁 모릅니다. 그런데 지한솔 클럽 났어요. 따뜻. 아이고 나 카메라 안 했네 이거. 생애 첫 승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지한솔 선수의 18번 홀 상황입니다. 좀 많이 지나갔네요. 예. 빈까지는 내리막 경사였는데 좀 2번 놓칩니다. 그러면 일단 우승 가능성은 없어졌죠. 예, 아, 본인도 이게 왜 안 들어가냐며 아쉬움을 표해봤는데요. 아, 결국에는 마지막 홀에 한타를 잃고